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늘은 뭘 먹지? 한 끼 메뉴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애터미 착한 황태탕입니다. 제가 옆쪽에 이렇게 제품을 부어서 디스플레이를 해놨고요. 이렇게 포장 형태도 저희가 전시를 해두었는데 레토르트 식품으로 데워서 그냥 드실 수 있는 황태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태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황태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황태는 사실 아마 한국의 전통 식재료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저희가 뭐 숙취해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장국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황태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일단 고단백 저지방에 해당하는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수험생이나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해독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식재료인데요. 일단 제대로 된 황태로 만들어서 단순히 5분 만에 데우기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황태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는 황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황태 덕장으로 가장 유명한 용대리 황태만을 사용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노란 북어는 다 황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북어를 말리는 과정을 말렸다가 얼었다가 말렸다가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친 그런 북어가 황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색상을 보면 황금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짙은 노란색을 띠는 게 제대로 된 황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냉동과 해동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함량의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황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한 번 단순하게 말린 혹은 오븐에 구운 형태로 이제 공급되는 식재료들을 대비해서 아미노산 측정을 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거를 실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용대리 황태만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금은 애터미 죽염을 사용을 했고요. 새우젓으로 우려내서 굉장히 맑고 깔끔한 육수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든 이제 이런 국들이나 레토르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끓인 상태에서 조금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식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막상 먹었더니 특히나 야채나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한 경우 그리고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식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각각의 재료들을 다 별도 처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용이한 레토르트 식품에서 살릴 수 있는 식감을 굉장히 잘 살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한 박스에 이렇게 육수 두 팩 그리고 황태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한 팩과 황태 하나가 2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을 저희가 이제 육수랑 콩나물이 들어있는 육수 용량을 800g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황태가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말린 기준이죠. 물을 머금은 기준이 아니라 말린 기준으로 14g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2인분 기준으로 814g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이셔가지고 2인분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좀 넉넉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팩을 끓이셔서 아주 넓은 그릇에 3인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밥을 같이 드시는 경우, 밥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한 팩으로 아마 넉넉하게 2인이 드실 수 있는 양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록과 미당이라는 업체에서 굉장히 깔끔한 생산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각각의 개별 원료들을 다 개별 처리를 했고 햇섭이 이미 완료된 공장에서 진짜 가정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품목이 보시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재료가 고추, 콩나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태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다 별도로 조리를 해서 최대한 식감을 살린 상태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레토르트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안쪽에서 이렇게 식감이나 이런 게 뭉그러져서 진짜 말 그대로 한 끼를 때운다 이런 느낌으로 드시는 제품이 아니라 제대로 끓인 황태탕 한 그릇을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황태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저지방 고단백의 정말 좋은 식재료인데요. 일단은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숙취 해소, 해독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타오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끓이실 때 이 상태 그대로도 너무 괜찮지만 달걀을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면 음식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또 한테도 단백질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한 그릇의 영양분이 가득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반성도 있는 영양식으로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장 상태로 가실 건데 이 자체를 그대로 어디다 가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뜯으셔가지고 일반 냄비, 그죠? 가스레인지에 쓰실 때는 냄비에다가 육수를 먼저 끓이시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넣고 끓이시다가 끓기 시작하는 시점에 보글보글 기포가 오르면 그때 별첨하는 황태채를 넣으셔가지고 한 1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굉장히 맑고 맛있는 황태탕이 되고요. 조금 더 진하게 즐기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황태채를 넣은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가열을 하시면 훨씬 더 황태가 우러난 상태의 그런 황태탕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걀을 넣으실 때는 끓어오르는 시점에 달걀이나 뭐 별도의 파 같은 것들을 조금 준비하셨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진짜 누가 봐도 네트로트 식품이 아니라 정말 한 그릇 제대로 된 황태탕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아마 보시면 진짜 그냥 한번 이렇게 말린 북어를 사용을 해서 황태탕이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진짜 황태를 사러 가보시면 제대로 된 황태가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용대리에서만 나온 황태를 제대로 진짜 넣고 만들어서 정말 맛있는 황태탕이지만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이 한번 만나보시면 아마 아침에 늘 찾는 메뉴로 등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